시작.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그동안 좀 어제하고 이틀째 쉬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간만에 방송을 켰습니다. 자, 오늘은 따로 큰 거 없고요. 그냥 좀 쉬엄쉬엄하는 그 토킹 방송으로 우리 한번 마비노기 유저분들이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직접 한번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어떻게 하면 마비노기에 흥할까? 라는 정말 진부한 주제를 가지고 항상 나오는 논란과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제가 미처 좀 깔끔하게 준비 못해서 죄송한데 이 아래 보시면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일단은 싸움 금지예요.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 서로 나는 키트가 좋다, 난 키트가 나쁘다, 의견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절대로 싸우시면 안 되고, 욕 같은 거 제발 팀장 뭐 멍멍이 뭐 팀장 뭐 느궁 뭐 모시기 멍멍이 물론 그 욕의 수위는 제가 조절하겠지만 웬만하면 자기가 봐도 좀 심한 것 같다 하신 분들은 그런 욕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의견은 막 채팅으로 갔다가 이제 좀 말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다 못 읽어요. 간결하게 나는 이번 키트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두 줄로 간결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스코드로 이제 음성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한 3분에서 4분 정도 음성 의견 낼 수 있고요. 아래 이쪽에 보시면은 제 디스코드 아이디가 있으니까 요거 친구 추가하셔서 저한테 로제님 디스코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초대를 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우리 채팅으로도 의견 말할 수 있어요. 채팅으로도 의견이나 이런 거 참여할 수 있고요. 제가 의견들 있으면 몇 가지 이렇게 키워드를 제가 던져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이래가지고 좀 다른해진 것 같아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마비노기 그 저걸 하나 좀 로고를 하나 좀 박아야겠네. 아무래도 마비노기 방송인데. 자 이미지를 제가 딱 있고 좋은 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 뭐긴 뭐야, 마비노기지. 자, 포토샵. 마비노기 썸네일 여기서 오케이 이건가? 그렇지.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로고 하나 있으니까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달라진 이 느낌. 기분 탓인가? 자, 마비노기 오케이. 자, 좋은 의견을 했으면 제가 또 이제 한번 좀 정리해서 건의사항으로 넣든가 해봐야겠네요. 하나 더 넣을까? 심심한데 그냥 프리하게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싸우지 않으면 어디 보자, 또 내가 뭐 했지? 유튜브 마비노기 소스 쇼케이스 소스. 이게 아니다. 이런. 자, 그래서 우리 제목이 마비노기 이제 어떻게 하면 흥할까인데, 일단 흥한다의 기준을 좀 정해볼게요. 흥한다의 기준을 일단 그것부터 정하자. 흥한다의 기준. 흥한다. 요즘 흥한 게임 뭐가 있죠? 배틀그라운드 있고 뭐 롤 있고, 오버워치는 뭐 망했다 해도 흥한 것 같고요. 그래도 흥한 거지 그것도. 그렇게 있고, 일단 배틀그라운드인데 솔직히 마비노기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또 이상하게 또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누구 친구나 이런 사람한테 마비노기 너 무슨 게임 해? 할 때 내가 저 마비노기 하면 마비노기 한 90%는 다 알아보는 것 같아. 마비노기라는 게임을. 미로쌤 어서 오시고요. 토론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지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이제 솔직히 우리 한국에서 뭐 새로운 유저들을 기대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느 게임이든 간에 뭐 새로운 유저가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 특히 마비노기 같은 게임에는 새로운 유저들보다는 뭔가 좀 연어, 본인들도 인정하시피 뭐 연어, 마영전도 연어 돌아오는 연어, 돌아오는 복귀의 유저들 아예 초점을 글로 맞춰야 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스타투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다. 스타도 인기가 있죠. 그렇죠.
참고로 아무래도 PC방 점유율이랑은 좀 약간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PC방 점유율에는 마비노기가 없어요. 안 하니까 눈물 나지. PC방 점유율 없지. 자, 최정우님, 옛날 유저이자 연어 입장으로서 메인스트림이 재미가 없다. 연어를 잡아둘 재미 요소가 적어요. 메인스트림. 일단 메인스트림이 별로 안 나왔죠. 그리고 글쎄, 메인스트림이 저도 좀 아쉬운 건 인정. 나도 아쉬운 건 인정해. 연어들이 솔직히 게임 마비노기 게임 뭐 재밌어서 오는 것보다는 이제 뭐 채팅 하려고 오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 게임만의 그런 적이 있는데 매력 포인트 그런 게 있는데. 메인 끝나고 할 게 없어지죠. 아, 메인 퀘스트가 제일 문제구나. 리니지 아저씨도 보이는데, 리니지 아저씨는 그냥 좀 저 PC방 출근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좀 이해해 줍시다. 메인 스트림이 문제인가? 메인 스트림? 옛날에 궁금한 게, 한 13년 전에 제가 TV에서도 한창 게임쇼 방송할 때도 그때 거기서도 1위가 마비노기였거든요. 1위가 한창 몇 달 동안? 왜 1위였을까 그때? 그때 왜 1위였을까? 아무래도 싸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대화하는 게 재밌어서 좀 1위한 거 아닙니까 그때? 좀 대화도 하고 캠파이도 키우고 생산도 하고 전투도 일단 신선했어. 그죠? 전투도 일단 그냥 전투가 아니라 좀 약간 반턴제 전투라서 좀 신기했어 그게. 나도 신박했단 말이야. 근데 어려워. 근데 이 새로운 분들이 와서 하기가 어려워서 요즘엔 좀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거상보단 낫다. 뭐 휴지 없니 여기? 에이, 휴지가 없네. 어쩔 수 없지 뭐. 뭐라고? 타이틀에 기억이 남는 것이 장문? 신선한 장문? 무슨 타이틀이요? 10살 곰잡은 판타지 라이프. 그래, 그때 맞아. 최정원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 오늘 그때는 이제 그때 한창 옛날에 유행했던 게 이제 거상 뭐 테일 드리버. 제가 했던 거 한창 유행이라고는 제가 했던 거예요. 뭐 거상 테일 드리버를 그 전에 먼저 해봤었는데 좀 노가다성이 많이 짙었어요. 좀 그 무엇보다 이제 그냥 클릭만 하면 땡인 그런 싸움이고 그냥 맞으면서 싸우는 거죠. 맞으면서. 그래서 마비노기가 좀 신선했어 그 게임이. 메인스트림을 하고 스토리를 모르겠다. 메인스트림이 제네레이션 3 그 초대 팀장까지 좋았는데 그 이후로 좀 이제 뒤죽박죽 돼가지고. 자, 우리 선삼님, 판타지 라이프 모닥불 피운다. 저도 제 마비노기 첫 번째 길드 들어갔을 때 그 모닥불 피워진 길드 들어갔어요. 모닥불이 피워지고 거기서 막 내가 늑대 잡고 있는데 막 나한테 와가지고 님 길드 가입 하실래요? 해가지고 내가 막 들어갔지. 그때 나는 공성전 있는 줄 알았어. 막 한창 리니지에서 한창 막 공성전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막 공성전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 마비에는. 있는 줄 알았어. 자, 지금 전투는 일방적으로 두들겨 팬이 상성 전투가 무의미해진 것도 있다. 스타팬이님. 결국에 일단 전투가 문제구만. 좀 싸우는 게 재밌어야겠네. 뭐라고요? 자, 미로스님, 그때 딥다크 판타지스러운 세상에서 치유물은 처음이었다. 그때 게임들 세계관이 다 어두웠죠? 그러니까 그렇게 밝은 건 없던 걸 기억해. 뭐가 있지 그때 그 당시? 거상, 테일즈 위버, 뭐 서든 어택도 그때 있었나? 아니야, 서든 그 한참 뒤고. 또 뭐가 있지? 물론 지금 많이 없어지긴 했지. 게임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 진짜 없어지긴 했어. 많이 없어졌어. 참 오래 살아남은 게임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혼자 사냥하는 걸 좋아해서 마비노기가 좋았던 것도 있다. 혼자 솔풀 사냥? 아, 솔로 사냥이요. 자, 우리 선삼님, 판타지 라이프에 걸맞는 컨텐츠가 다양성이 자유도도 같이 좀 더 무한적 가상 속. 좀 약간 어려운 말이 내가 이해가 힘들어서. 자유도. 내가 볼 땐 좀 이제 제 의견으로 내가 마비노기가 좀 더 좀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이런 투게더스러운 게임을 좀 해 만들어야 할거든. 같이 농장을 만든다. 같이 성을 짓는다. 같이 뭘 한다.
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아예 커뮤니케이션을 좀 발달시킨 게임으로 가야지. 아유, 에어컨 틀어야지 이거. 자, 한글래스님 어서 오시고요. 메이플 스토리, 바람의 나라 같은 어둠의 전설 같은 게. 자, 우리 존웅웅님, 마비노기 13주인데 길드 컨텐츠 업데이트 하나도 안 됐다. 아, 검은 사막 예시로는 길드 컨텐츠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길드, 그 검은 사막 길드 컨텐츠 예시가 뭐가 있죠? 눈목 역시 예시 좋은 거 한두 개만 좀 들어주실래요? 혹시 있으시면은? 저도 일단은 그 마비노기 길드 시스템이 좀 아직 허접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특히 그 길드 시스템이 좀 더 마영전 같은 경우는 길드 레벨이 올라갈수록 좀 더 길드원들한테 혜택을 주거든요. 어빌리티 포인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경험치를 좀 더 준, 경험치 뭐 1.5배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마비노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 나도 마비노기 길드 시스템이 좀 없는 게 아쉬워. 좀 적어. 너무 적어. 마피아 패치는 신선했어요. 아, 그래서 미니게임 그거는 좀 좋은, 그건 좀 좋죠. 마피아 패치를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건데. 길드 레이드 보상. 아, 검은 사막에는 길드 레이드 보상으로 돈과 장비를 줘요. 길드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길드로 그거 나와봤자 그거 예쁘지도 않아가지고. 아, 저는요 길드 혜택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좀 뭐가 있을까? 저 길드, 좀, 진짜 그 좀, 좀 혜택, 좀 전투 경험치 혜택. 아무래도 경험치 혜택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길드 경험치. 그리고 좀 길드끼리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좀, 그냥 한번 그냥 작은 소망. 길드끼리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패치. 진짜 동맹을 정말 맺게 해주는? 별로 없었거든, 그런 게. 그런 종류의 그 혜택이 별로 없었거든요. 내년에 비행성이 나오는 검은 사막에 비행성이 왜 나와 거기서. 자, 최정우님, 연어도 오래했는데 그나마 즐겁게 돌아온 게 드라마가 나왔을 때인데 드라마 같은 컨텐츠를 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그래. 그러고 보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 제너레이션 메인스트림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좀 솔로 플레이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유저들 편히 생각해서 솔로 플레이 한 거면 좋긴 한데, 좀 그래도 같이 하는 좀 컨텐츠 이렇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 무조건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자, 그리고 우리 보자. 8411 DK님, 추적 약탈단 농장 같은 것을 길드 아시트로 해주면 좋겠다. 길드 레이드 같이 예전에 개발 중이지만 미노타우루스 같은 몬스터를 보스로 나오게 해서 미궁 타이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 길드 농장을 안에 길드 아지트로 만들어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견 같아요. 저도 그건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 미노타우루스 같은 몬스터는 미궁 타이던즈는 어떤 건지 제가 이해를 지금 못해가지고 뭐 간결하게 좀 설명해 주셔도 감사하겠어요. 그건 잘 몰라가지고. 저는 진짜 길드 아지트, 길드 홀 너무 쓸모없어. 가기 힘들어. 길드석 또 가야 되고, 길드석 가가지고 또 이동해야 되고, 언제 가냐. 일단 거기 쓸모 이쁘지도 않은, 멋지지도 않고. 좀 길드 아시트가 좀 나는 아예 그냥 길드 아시트를 또 이렇게 길드 아시트 그 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른 길드 아시트에도 갈 수 있는 거야. 다른 길드 아시트에도. 그래서 다른 길드에도 막 놀러가고 다른 길드 아시트에 막 놀러가고 이랬으면 좋아. 이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아니면 그 덤바튼의 마을들 있잖아. 덤바튼의 그 빈집 많잖아. 빈집 거기 그거 집세들 그거 집세 내라고 해가지고 그거 길드 아시트로 만들면 얼마나 좋냐. 그냥 카페 딱 크셔틀 우리 길드 카페 뭐 마비노기 유튜 길드 카페 이런 걸로 만들면 얼마나 좋냐.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자, 존우목님, 길드 부부가 존재함으로써 들어와야지 유리한 점도 있고 길드를 제대로 키우려면 오래 걸리고 길드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행정과 마비노기 충분히 길드 콘텐츠 만들어 좋고요 나오시고요. 길드 콘텐츠가 오늘 다들 의견이 많네요. 보니까 오늘 길드 콘텐츠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더 키우는 게 의견들 좀 맞아가는 것 같아. 자, 마비노기 새로 나온 아이템 중에서 이쁜 옷은 그때 키트템이었다. 이럴 거면 1000원 만들기. 자, 요거는 이때 비판적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은 일단 나쁜 거 보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하면 흥하게 할까 이야기해보자. 자, 비판적인 거 많습니다. 우리 많아. 우리 뭐 키트 깔 거 많아. 키트 깔 거 많고 뭐 저 뭐 엄청 많아 지금 뭐. 근데 하지만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일단 살리자. 어떻게 인공 펌프라도 하자. 일단 어떻게 심장 펌프라도 합시다. 그럽시다 일단. 자, 존우묵님. 우리 마비노기도 길드 전용 탈 거 있으면 좋겠다. 길드 아지트도 생겨서 설치물 같은 걸로 길드 버프 대체하는 것도 좋고. 길드 성향에 따라 일주일마다 보급품 지급하는 거. 길드 전용 탈 건 이쁘겠다. 한 진짜 커다란 배 같은 거 있잖아. 막 배 그때 뭐 그 저 제 누구야? 걔 할로윈 때 나오는 걔 배처럼 막 한 10인승용 배 탁 태워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아, 길드 버프도 좋고요. 길드 성향 잘 말씀하신 것 같아. 제 길드 성향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길드 성향 모험이야. 모험가 길드야. 전혀 이득이 없어. 모험가 길드건 사냥이건 뭐 커뮤니티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거 그냥 좀 의미가 있는 거 같으면 좋겠어요. 좀 기껏 좀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놨나 싶어. 그냥 다 거기서 거긴데 뭐 그냥 하여튼간. 자, 잠시만요. 자, 오케이. 길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네요. 혼자만 알아도 몰랐던데. 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비노기에서는 정말. 일단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길드 사람 불러모음. 길드 포션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우리 어게인 트리님. 길드 포션은 뭐가 좋을까? 길드 포션 재밌는데. 저거 아이디어 재밌는데. 길드 포션. 길드 마스터가 길드원 소환할 수 있는 포션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반대라든가. 아, 좀 간지나겠다. 길드 마스터가 길드원 소환 팍 하면 이제 나오고. 그냥 내 쓸데없는 잡상이었어요 또. 세계관 확장은 너무 위험한 도박이. 아, 세계관 확장은 아직은 조금 좀 큰 것 같고요. 자, 4인 이런 거 말고 진화시키는 방식. 눈멍 너무 좋다 이거. 진화시키는 방식으로 15인승. 아, 진화시키는 방식 좋은데요? 되게? 자, 8411님, DK님. 하루에 1에서 3층 정도만 클리어 가능하고 미궁 던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과 소비템만 가능하게 해서 각자의 역할을 갖고 협력해서 클리어할 수 있게 하는 식.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DK님 말씀하신 게 템빨이나 아니면 뭐 좀 그 한 명이 다 밀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어떻게든 좀 협력이 필요한, 어떻게든 길드원들 간의 이 좀 긴밀한 팀워크가 필요한 그런 던전이 나왔으면 좋겠다. 좋은 것 같아. 좀 요즘에 던전 뭐 한 명이 다 밀어버리는 식이죠. 좀 이렇게 데미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누적 레벨이 낮더라도 좀 길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 그런 거면 되게 좋지. 자, 한글렉스님. 길드 포인 쓰지도 않은 걸로 길드에 대한 추가 서비스를 할게. 아, 길드 포인트 안 쓰죠. 저희 길드 포인트 지금 뭐 100만 모인 것 같은데 쓸 수가 없더라고요. 못 쓸 수 있나. 그냥 길드석 바꾸는 거?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아쉽죠. 길드석도 살아왔으면 좋겠다. 길드석은 왜요? 길드석은. 자, 여러분 혹시 의견 말씀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눈목님처럼 길드석도 살아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다가 의견도 말해주세요. 여기다 의견도 좀 붙여주세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난 덤바튼 주변의 흉물스러운 길드석 때문에 보기 싫어서 길드석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기 좀 더 편하죠. 자, 매번 이 비슷한 이벤트만 하고 신규 컨텐츠는 가뭄에 콩나듯. 물론 류크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컨텐츠가 만들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신규 컨텐츠는 좀 기획자들도 아마 좀 머리 빠지고 있을 거예요. 다만 비슷한 이벤트라는 건 나도 좀 나 좀 별로 안 좋아. 그 요즘에 맨날 한 몇 달 전부터 한 반년 됐나 1년 됐나 계속 무슨 온타임 이벤트만 해요. 온타임 너무 노골적이야. 너무 유저들을 너무 잡아두려는 이벤트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난 좀 그게 좀 별로야. 그게 뭐 딱히 단점은 없는데 그냥 좀 그래. 길드 스킬러 소환패. 자, 길드전 같은 경우는 PVP가 아닌 길드 아지트 습격시로 해서 길드 PVP.
좀 게임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럼 아 이거 마비노기가 리니지처럼 막 공성전 되고 이러면 좀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항상 그 마비노기에서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 그 사람들 때문에 한 몇 사람 때문에 하여튼간 좀 별로야 이런 게. 자 우리 어디 보자. 어 정지영이 어서 오시고 이명리 어서 오세요. 자 운영을 돈 쓴 한테 빼내면 될 것 같다. 돈을 거기 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온타임 이벤트가 너무 많죠. 그쵸? 여러분들 인정하죠? 그때 무슨 뭐 박물상자 이벤트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온타임만 하는 거. 계속 온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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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온타임만 하는 것 같아. 초보자들과 열심히 힘내서 돌 수 있게 일시적 능력치 낮추는 시스템. 초보자들하고 자 우리 어게인트리님 초보자들과 열심히 힘내서 돌 수 있게 일시적으로 능력치 낮추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아 우리가 능력치 낮추는 거 차라리 초보자들 능력치를 높이는 거 어때요? 차라리 그럼 자기들도 막 오! 내가 이렇게 세졌어 하면서 막 뿌샤 뿌샤 하면서 그 아 내가 세지면 이렇게 세지는구나 하면서 좀 할 맛이 나지 않을까요? 길드 우리 이명민님 네 길드 던전 같은 거 만들어주면 좋겠다. 아 던전 던전 아 진짜 좀 길드 오늘 길드 콘텐츠로 이게 의견이 좁혀지네요 보니까. 길드 콘텐츠가 되게 좋은 것 같다 오늘. 자 선삼님 마비노기를 알아가면 갈수록 신기하고 참신하고 정말 괜찮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컨텐츠가 좀 더 확대되면 어떨까요? 그 길드 컨텐츠요? 저도 좀 길드 컨텐츠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얘기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자 김정원이 어서 오시고요. 아 보자. 지금 아마 한창 겨울 메인스트림 준비로 개발자분들이 바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역시 좀 내가 볼 때 내가 자 우리가 내가 개발자면 뭘 할까? 내가 개발자면 뭘 할까? 야 개발자면 내가 개발자면 뭘 살릴까? 내가 개발자야 마비노기 기획자야. 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마비노기를 좀 잘 되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재밌게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의견 뭐가 있을까? 키트 별로다. 키트 별로다 항상 많이 나오지 그래. 아니 키트는 어쩔 수 없어 해야 되니까 그럼 됐고 자 뭘 해야 할까 무슨 컨텐츠 무슨 컨텐츠 저번에 벨테인 기사단 미연씨 줬으니까 당분간은 걸론로 때운다 쳐 당분간 이제 또 그럼 뭘로 할까 우리 이제 고수 유저를 때 우리 고수 유저들을 챙길까 아니면 이제 초보 유저들을 챙길까. 마비노기는 초보 유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고수 유저들을 챙겨야 하나. 고수 유저들 챙길 것 같다. 내가 봐도 고수 유저들 제가 볼 땐 좀 연어들보단 진짜 고수 유저 지금 한창 하고 계신 분들을 좀 많이 챙길 것 같다. 근데. 아 그렇게 하네. 아 근데 좀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우리끼리 놀면 안 좋아. 우리끼리 끼리끼리 놀면 안 좋아요. 자 던전 개편이 8인 던전이라면 패상밖에 없다. 아 그래서 길드 던전이 그래서 별로 없다고요. 한 16인 사도가 있긴 하죠. 사도는 너무 어렵나는데 하긴 사도는 너무 어렵지. 자 조눈몽님 1차적인 재료들의 사용처가 더 늘어나서 재료 활성이 됐으면 좋겠다. 매번 새로운 재료만 비싼 지급하고 저가형 가죽 찬밥 심세고 저가형 예를 들어서 저가형 가죽 100개로 다른 재료를 만들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아예 고차원의 가죽을 말하는 거죠. 아예 고차원. 저는 이 의견 중에서 좀 재료 활성화하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저번에 봤던 것 중에 키트 그 마도카에서 봤는데 의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 완제품이 나온다 키트에서 그게 제일 컸어. 옛날에는 옷본 도매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재료 수급하고 만들고 팔아서 재료 제일 싸구려 재료는 이제 초보들이 모으기 쉽고 좀 중간 재료는 중급자들이 모으기 쉽고 제일 어려운 재료는 이제 좀 고수들도 모으기 쉽고 그래가지고 좀 경제가 돌고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완제품 떡하니 나오니까 아 그게 좀 별로더라고요. 저도 이건 좀 키트가 좀 경제를 망친다는 게 이런 건 줄 이제 알았어요. 뭔지 이해했어. 자 우리 DK님 왕정도 연금술사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재능들도 왕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왕국 기사단 같은 느낌으로 지금 그랜드마스터밖에 없죠. 왕정은 연금술사밖에 없고
글쎄요. 약간 되게 신선하긴 한데 아 그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모를 때 일단 의견 낼만해. 모든 아이디어를 주면 좋아. 자, 네 우리 리인표님. 자이언트 상향 신규 유저가 인간이나 엘프로 선택하면 자이언트 유저를 추천하는 시스템. 아 왜 우리 저 너무 자 우리 인표님 의견은 좋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의견하면 안 되잖아 우리 또 그쵸? 한번 좀 우리의 다양한 의견을 물론 지금도 의견 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이언트 쪽으로만 몰아붙이는 의견을 하면은 또 이제 다른 쪽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김정우님 미니게임 좀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아 타워 실린더로 워터 캐논 맞추기 종족 제한 무기 의류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종족 제한 의류가 없어지면은 제일 이득 보는 건 자이언트야. 자이언트 역해야 무조건 자이언트 역해가 이득 봅니다. 저는 100% 확실합니다. 자이언트 역해가 제일 이쁘거든. 진짜 제일 이뻐. 제일 사람 같아. 자 선삼님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나무 장작 모으면 모닥불 피울 수 있고 음식 재료 모아서 같이 모닥불 앞에 음식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아 이미 페스티벌 푸드 같은 게 있긴 한데 좀 더 그쪽 관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거요. 자 GS님 어서 오시고요. 윈도우 10 설치하다가 아 윈도우 10 하고 싶다. 랄라팡 누나 어서 와. 아이고 자고 있었지. 자다 오셨죠? 어서 오십시오. 자이언트도 스카 있게 해달라. 랄라팡님 뭘 좀 아시는군요. 아 자이언트는 너무 이뻐. 내가 인정한다. 자이언트 역캐는 이길 수 있는 게 없다. 자이언트 지금 멸종위기인데요. 자이언트 멸종위기. 왜 멸종위기냐는 또. 아 자. 자이언트는 의장이 이쁘긴 하죠. 인간이 주력이지만 자이언트 좀 더 상향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이다. 인간 주력.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 마비노 게임 말고 다른 게임에서 종족별로 밸런스 뭐 좋은 게임 있나요? 근데 나 궁금해. 예시 사례. 좋은 예시 사례를 알려주면 내가 좀 볼 거야. 왜냐 난 마비노기밖에 안 해봤거든. 다른 와우 같은 게 그것도 그래도 좀 편파적이 있지 않나. 아무래도 어떤 게임을 해도. 자 텐트 키트 아이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텐트가 집이나 포장 마차 좀 리뉴얼 하자 말이죠. 김정우님 그런 리뉴얼 좋습니다. 이미 내가 볼 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오늘 새로운 컨텐츠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는 컨텐츠를 좀 더 리뉴얼하는 방안으로 좀 이렇게 컨텐츠 만드는 게 오늘 주 저 이야기네요 보니까. 란나 밥 먹으러 잘 가고. 자 최정우님 인챈트나 세공 같은 부분을 초보자들도 쉽게 다갈 수 있게 보상 컨텐츠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었으면 한다. 근데 인챈트 같은 경우 이제 초보자들 저게 있죠. 그 저 뭐였지 인챈트 초보 인챈트. 그건 좋아. 초보자 인챈트 스쿨을 한 게 만 원이니까 그런 건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초보자들 수급하기 좋은 그런 거니까요. 자 GS님 버려진 직업군 연금술이나 격투세 상이 필요할 것 같다. 오늘 제일 의견 좋은 것 중에 오늘 의견 제일 좋은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일단 길드 콘텐츠가 하나 있고요. 길드 콘텐츠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저 좀 길드 쪽이네 거의 길드 콘텐츠 길드 텐트 길드 아지트 길드 펫 길드 보상 요것들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요것들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또 뭐가 있어?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저 뭐야 새로운 유저들 어떻게 끌어올까? 새로운 유저. 내가 지금 만약에 다른 게임을 해, 내가 던파라든가 아니면 뭐 메이플 스토리, 아니면 뭐 거상 이미 해봤으니까 던파, 메이플 스토리 이런 게임을 해. 저는 솔직히 던파랑 메이플 스토리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일단 내가 던파랑 메이플을 안 하는 이유는 일단 재밌어 보이는 걸 내가 못 봐서 그래 따로. 따로 재밌어 보이는 걸 못 봐서 그래. 근데 메이플은 내가 그걸 봤어. 메이플 그 짤이 있는데 내가 그 커뮤니티에서 되게 유머 사이트 커뮤니티에서 본 거 짤 중에 하나가 저 메이플 스토리 1에서 누가 인기도를 내리고 튀는데 그거를 죽어라 그 내린 사람 쫓아오더라고. 그 짤이 되게 웃겼어. 그래서 그거 보고 메이플 좀 재밌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마비노기에서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또 아 우린 이런 이런 컨텐츠가 있다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런 것보다는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되게 웃긴 거 있죠. 웃긴 짤 같은 거 뭐 마비노기 뭐 예를 들어 뗏목 하다가 뗏목 조류대 조난당한 짤 그거 되게 웃기더만 그런 거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되게 웃기다 이 게임 뭐지?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딱 플레이 해보게 하는 그런 것들로 한번 만들면 어떨까? 아무래도 이건 좀 유저들이 좀 유저들라든가 아니면 좀 마비노기 측에서 좀 커뮤니티 쪽으로 좀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난 되게 좋아 그런 거.